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스팅어 2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날로그 연결 방식이라서 사운드 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성능에 따라 품질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운드 카드 기능들이 좋아서 노이즈 캔슬링이나 노이즈 게이트 등을 적용하여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죠. 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USB나 무선 연결 방식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약점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품질 자체는 좋습니다. 왜곡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사운드 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면 노이즈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더보드에 직결한 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상태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었습니다. 다만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리감을 통해 목소리가 더 강조되는 걸로 만족해야 하는데요. 주변이 크게 시끄럽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는 사운드 카드에 있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